삼성 화재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9월달 우리 동종업계에 일하신 우리 설계사분들, 팀장님들, 지점장님들, 본부장님들, 회사 GA 대표님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서로 칭찬하면서 토닥토닥토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자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어저께 이어서 짧고 굵게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제 영상 보시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해서 꼼꼼히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삼성 화재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호랑이 날개를 달다. 일단은 삼성 화재 10월달에 어떤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지 보험왕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 화재가 10월달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암, 뇌, 심장, 치료비가 일단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9월달에 거의 보면 메리츠가 뇌심 진단 치료비가 나왔는데 역시 삼성화재도 지금 10년간 17억 그리고 10년간 최대 5억까지 뇌심도 일단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DB손해보험과 더불어서 나왔는데요. 10월도 한도가 최고예요. 간병이 20만원 그리고 주요 질병 수습이 100만원이죠. 특히 백내장과 대장용조 포함해서 일단은 1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순수 올 리스크 일단은 삼성화재가 100만원으로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암내심 역시 치료비 3종 세트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10년간 최대 17억까지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도 10년간 최대 5억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자, 암내심 특정 치료비란 뇌심 치료비는 이런 담보예요. 암 특정 치료비는 진단 후에 치료 시에 정액형, 비례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에 올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프리패스 넘어갈게요. 자, 뇌심 특정 치료비는 뇌혈관,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후에 특정 치료 시 정액형과 비례형으로 기존의 메리츠와 농협 생명처럼 똑같이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뇌심 치료비 보상 기준은요 다음과 같아요. 보장 범위는 급여뿐만 아니고 비급여도, 우리가 메리츠는 급여만 되었지만 농협 생명도 급여만 되었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삼성, DB, 현대해상, 좀 이따가 현대해상도 올려드릴 건데요. 이 모든 게 비급여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후발주자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 여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일단은 수술, 혈중종의 치료비, 중환자시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장금액은 아주 넉넉해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특정 치료비, 정액형으로 연간 1회씩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종합병원, 뇌혈관, 허혈성, 특정 치료비, 비례형으로도 연간 1회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암뇌심 치료비, 삼성화재는 달라요. 보장기간이 긴 보장, 뇌심, 10년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보장이 되고요. 타사는 5년까지만. 네, 2대 진단비도요. 하지만 지금 뭐 DB나 메리츠나 그리고 농협도 일단 5년간만 되지만 역시 후발 주자인 만큼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정액형, 비례형도 동시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액형 담보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진단 후에 특정 치료 시 정액 지급, 그래서 실제 자기 부담금 부담 무관하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례형 담보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진단 후에 특정 치료 시, 그래서 실손 구강염 지급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연간 3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은 정액형, 비례형 모두 다 보장이 되고, 하지만 메리츠는 비례형만 탑재가 되었다는 것. 확실한 관리로 위해선 긴 보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5년보다는 10년까지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급여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돈 드는 비급여 치료, 신기술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뇌혈관, 심혈관, 로봇 수술, 이런 모두가 물론 95%는 산정특례 진단을 받고 뇌혈관 허혈성 95%가 일단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만, 그래도 비급여까지 이왕이면 보장을 받을 수도 있는 회사가 메리츠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암뇌심 특정 치료비 정확히 구분하기 해요. 특정 치료비는 정확히 알고 판매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 특정 치료비, 일반암, 그 다음에 수술, 항암 방사선, 그 다음에 10년간 최대 2억까지, 그 10년간 최대 15억까지, 뇌심 특정 치료비도 일단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근데 특정 치료비란 수술, 혈중종의 치료비, 종합병원 이상의 중환자시,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자, 10년간 최대 2억까지 연간 최대 2천만원씩 10번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년간 최대 3억까지, 그래서 치료비의 명가 삼성화재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고당 플랜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혈관질환까지,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이 발생 빈도가 높고요. 뇌경색 발생 첫해 평균 의료비는 3,300만원. 그래서 혈관 문제가 걱정되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뇌심 치료비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암치료비 기갈자도 뇌심 치료비 업셀링으로 일단은 악성 신생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그리고 수술비는 관상동맥 우회술, 그 다음에 심장수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뇌기저부 수술, 이런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술, 간병에 집중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실손 손해율은 세대 구분 없이 높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고연령 갈수록 손해율이 높아지고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지출이 65세 이상 된다는 거. 그래서 실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수술 간병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0월도 업계 최대 금액으로 간병 20만원, 질병수술비 100만원, 그래서 간병 지옥 일단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우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급속한 고령화의 그늘, 간병, 연간 간병 비용은 10년간 2배씩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질병수술비 가입할 타이밍이죠. 그래서 혹시 모를 질병수술비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내장, 대장용종까지 100만원 질병수술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화재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65세 전에는 일단은 노인성 질환 21가지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 불편하며 신청이 가능하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급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도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시설 지원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장기요양 시설은 70만원, 치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50만원, 치매 진단 한 달에 하루만, 그리고 최대 100만원까지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자, 펫봄도 정격 개정이 되었어요. 보험료는 55,000원. 타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견종, 나이, 담보가 불문하고 동일 조건 시 최저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치석 제거를 포함한 치과 치료도 새로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펫보험의 사각지대, 치과질환, 그래서 삼성화재로 한 방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10월 달에 암치료비 최대 10년간 17억, 뇌심 10년간 최대 5억까지, 그리고 수술비도 질병수술비 최대 200까지, 올리스크 순수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그리고 1호종 수술비도 같이 넣으시면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